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침엽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생명나무 농장에서 침엽수들을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요. 이름도 신기하지만 단풍이 각각 다른 게 모두 특별해 보여서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단풍이 이쁘던지 침엽수 사랑에 또 빠지고 말았지요. 탑포인트, 블루스타, 미러잼, 스타더스터, 골든글로버, 그리고 이번느, 골든투펫, 테디, 반펠츠블루, 리틀자이언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얼굴 소개만 하고 여러가지 침엽수 중에 화분에 합식한 반펠츠와 이번느, 그리고 엘로디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침엽수는 습성이 비슷하다고 생명나무 농장에서 조언을 해주셔서 한 화분에 심게 되었는데요. 색감이 이리 이쁘니 보기만 해도 입이 절로 귀에 걸리고 있습니다. 먼저 멋진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반펠츠 블루에 대해 키우는 법과 습성을 알아볼 텐데요. 반펠츠 블루는 영상에 나오듯이 햇빛 양에 따라 색감이 달라 보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햇빛이 지고 난 후 영상입니다. 반펠츠 블루는 로손 사이프러스 품종으로 최고의 푸른 침엽수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색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쁜 색감을 연출하기 때문에 독일 침엽수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보면 위에 나오는 영상보다 더 이쁘답니다. 한 해 30cm에서 40cm 자란다고 하는데요. 10년을 키우면 높이 3m 이상 자라고 폭은 70cm에서 90c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청회색으로 자라다가 진한 청록색의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잎이 청록색이고 겨울에는 엽록소가 뿌리에 숨겨 있으면 잎이 시원하고 강철 블루톤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지금이 겨울 색감이니 이 블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하 29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키워 월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나 반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촉촉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약산성인 토양을 좋아하지만 거의 모든 토양에 적응하며 자라기 때문에 그리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소나무보다 물을 자주 주어야 되지만 습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받침은 제거하고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색감이 이리 이쁜 게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물만 가끔 주면서 눈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름도 이쁜 이번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느는 위 영상처럼 노란색 색감이 아주 이쁘더군요. 황금빛 노란색 단풍으로 인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정원에 많이 식재된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 출신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번느는 오리곤 주립대학에서 개발된 침엽수로 질병 정향성 품종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밝은 황녹색이고 겨울에는 황금색으로 변해가며 영하 15도까지 내한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봄과 여름에 꽃이 피는데요. 숫꽃은 흰색에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암꽃은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고 하더군요. 꽃 구경하는 재미도 좋을 것 같은데
빨간 열매가 달리는 주먹나무가 생각나네요. 원추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10년 키우면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반펠치와 마찬가지로 햇빛을 좋아하지만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것을 싫어하니 화분에 키울 시 받침은 제거해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O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OD는 작년 11월 10일경 생명나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색감이 그리 특별할 것 같지 않아서 블로그 포스팅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반펠츠 블루와 이본느처럼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분에 합식하려고 2층 계단 올라가는 곳에 방치해서 키우던 LOD를 꺼내왔는데요. 색감이 이리 이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작년에 제게 왔을 때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는데 세게 합식하며 보니 반펠츠 블루와 이본나한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초록색 색감이 특별합니다. LED는 촘촘한 원기둥 모양으로 자라왔고 겨울에 눈빛이 들며 강청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안에서 키우는 바람에 이쁜 색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록색으로 자라다가 은빛 청색의 색감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영하 28도까지 내한성이 좋은 LED를 작다는 이유로 계단에 방치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올겨울엔 정원에서 키우는 걸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LED는 천천히 자라는 나무로 1년에 1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가지치기가 필요 없는 나무지만 옐로우 봉처럼 토피오리 만들듯이 이쁘게 다듬으며 키워도 좋을 것 같네요. LED는 울타리용으로 좋은 침엽수이며 6m까지 자라고 삽목도 잘 된다고 하더군요. 삽수 만들어 많이 늘어나면 정원 울타리로 심어도 너무나 이쁠 것 같습니다.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LOD는 거의 모든 토양에서 자라고 촉촉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한다고 하니 화분에 심을 시 받침이 필요 없겠지요. LOD가 햇빛을 좋아하는 침엽수라고 구글에 나와 있지만 제가 겨우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계단 중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만 가끔 주었지요. 오늘 단풍이 예쁜 침엽수 반펠츠 블루와 이본느 그리고 LOD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웃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저만 침엽수 매력에 빠진 건가요? 혹시라도 예쁜 침엽수 키우실 분들을 위해서 습성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